이쯤에서 저희가 네. 추진 선수 얘기와 이제 SK 얘기는 조금 더 나눠보고요.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지금 역할이 많이 없는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 전화로 좀 해볼까요? 제 걸로요? 아 그래도 이거라도 좀 기여를 네.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자니라. 아 부자니라. 여기 마이크 여기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여기다가 해볼게요. 다희 씨도 많이 네. 얘기하세요. 질문 좀 몇 개 좀 네. 넣어주십시오. 네. 자 우리 김우중 기자가 핵심입니다. 스파이에. 네 김우중 기자. 예. 네 연결됐죠? 예. 예. 잠시에 연습 경기가 열릴 예정인 창원 엔지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짜장면 먹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번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예 확실하게 안 먹고 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김우중 기자 댓글 보셨어요? 어 짜장면 부른 건 미안하지만 구이는 너무하지 않냐 이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 예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예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어디 나가 있습니까, 우종 씨? 아 지금 이제 막 LG 류지영 감독 인터뷰 마치고 무역담에 잘했어. 네,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어제 네. 연습 경기가 있었죠? 네네. 연습 경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어제 울산에서 두산하고 KT가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삼성하고 롯데가 했는데 어제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부산 경기는 3회만 하고 취소됐고요. 나승엽 바로 앞에서 잘렸어요, 그죠? 예, 그 연습 경기에서 나승엽 선수가 중견수로 출장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중견수로 나왔는데 이제 수비하고 타격 둘 다 못한 채 아쉽게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경기는 비 때문에 거의 뭐 일찍 접었고요. 네, 맞습니다. 두산 이제 울산에서는 두산하고 KT가 붙었는데 양팀 감독들이 원래 12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예, 비 예보가 한 오후 2시부터 있는 걸로 봐서 좀 빨리 하자. 11시 반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게 또 이제 비가 나중에 와서 좋은 판단이 됐죠. 결과적으로. 네, 네. 지금 뭐 팬들이 김우종 기자 전화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잘해서 일부러 계속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저도 전화만 하면 더 긴장도 좀 되지만 약간 얼굴이 안 드러나서 네, 일단 어제 연습 경기에서 피렐라 선수가 좌측에 안타를 치는 거 보니까 스윙이 아주 호쾌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어제 부산 연습 경기에는 저는 사실 그쪽은 챙겨보지 못했고요. 네네. 예예. 예. 울산 쪽만 있다가 봐가지고. 그 울산 분위기 어떻던가요? 뭐 롯데 홍대 감독이요. 그 예 어제 울산에서는 그 KT는 주전 선수들을 다 쉬게 했고요. 네네. 반면 두산은 뭐 허경민, 정수빈, 뭐든. 그냥 주전 선수들을 다 거의 투입했거든요. 근데 예, 예. 여기서도 이제 약간 양팀 감독의 차이점이 느껴진 게 김태형 감독 그 특유의 뭐 뚝심? 약간 네. 그냥 지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 선수들 다 나가서 뛰어라. 네. 이런 마음이 느껴졌고요. 반면 나머지 이제 뭐 오늘 NC하고 LG도 그렇고 KT도 주전 선수들은 현재 시범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입니다. 거의. 네, 왜냐하면 현재 그 몸 상태 사이클을 개막전에 다 맞춰놓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은 후보 이제 백업 선수들이 나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 NC 이동욱 감독도 모의고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네. 네, 현재까지도 주전 경쟁 그러면서 시즌 도중에 주전급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일단 백업을 찾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눈도장 찍으려면은 입에서 단내나게 뛰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올해 이제 국내에서 다 전지훈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외국에 가서 더운 데서 해야 되는데 그 어제 그 시범 경기 봤을 때는 어때요? 그 확실히 그 전지훈련의 그 느낌이 좀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조금 덜한 게 나타나요? 아, 확실히 일본 오키나와나 미국 애리조나 뭐 이런 데와는 차이가 나는 게 좀 좀 추운 게 확실히 있습니다. 네네. 어제 뭐 강원도에 폭설도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또 비도 많이 내렸는데 날씨가 밤에는 거의 막 5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보다는 춥다는 거를 예, 실감할 수 있고요. 선수들도 그래서 약간 내년만큼은 좀 외국에서 하고 싶다. 코로나 관련해서 예, 그런 현장 분위기가 많습니다. 부상 관리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겨울 동안 근육이 좀 풀려야 되는데 전지훈련 가서 그렇죠? 네. 추운 데서 하다 보면은 네.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시즌 초반에 햄스트링 부상이 그래요, 맞아요. 네, 또 선수들 뭐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데가 그걸 분석하니까 이제 다들 시즌 초반 준비가 역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뭐 따뜻한 곳에서 몸을 풀었다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네, 다혜 씨가 궁금한 게 있대요. 네. 아, 네. 직접 현장 가보시니까 눈에 띄는 선수들 혹시 있으셨나요? 어디 팀이에요? 눈에 띄는 선수. 네, 시범 경기 하면서. 네. 직접 연습 경기 보면서요. 네. 아, 어제 보니까 김기태 감독 아들 안 타쳤죠? 네. 어제 좌측 담장을 직접 때리는 안타, 2루타를 쳤습니다. 근데 네. 그거 치고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누웠어요. 누웠지, 그렇지. 슬라이드 하면서 누웠지. 예. 아, 유전자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2루에서 누워. 네, 한번 슬라이딩해서 누웠습니다. 근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요. 저기 포수 뒤로는 안 가든가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네. 네, 어때요, 저 김기태 감독 아들의 그 야구 센스 어떤 것 같습니다? 아, 이 스타 플레이어 아들이라 그냥 뽑은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현별 감독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수비보다 타격 쪽에 맞히는 재능이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김구영 선수도 어제 경기 끝나고. 이렇게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좀 장타나 홈런도 노리고 싶고, 네네. 좀 불리한 볼 카운트가 되면 컨택트 위주로 타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2루타 쳤던 그 순간이 볼 카운트 3볼 노 스트라이크였거든요. 네. 완전 노리고 힘차게 쳤는데 이제 담장을 직접 때린 거죠. 네. 지금 그 경쟁자가 누구죠? 우리 김기태 아들의 경쟁자. 아무래도 외야 현재 어제는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거든요. 네. 뭐 KT 뭐 외야수 뭐 아직 뭐 주전으로 안 나왔지만 배정대 선수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현재는 아직은 예 주전까지는 아직은 어렵다. 예 어렵.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형 야구에서 김고영 선수 뛰다 왔잖아요. 네네. 네. 근데 국내에서 뛰던 선수랑 뭔가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같은 아버지와 같은 좌타자잖아요. 타격 폼 스윙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태 감독이랑 좀 닮았던가요? 조금 저는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김재환 선수? 예, 아니면 오지일 선수 정도? 네네. 예, 좀 길게 방망이를 뻗으면서 이렇게 힘차게 팔로우스로 하는? 김기태 감독은 좀 더 컴팩트하게 돌렸었죠, 방망이를,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김건영 선수는 좀 더 풀스윙을 하는군요, 아주 힘있껏.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디 벨린저처럼 돌린다고 보면 되는 거야. 네네. 약간, 그렇죠? 우리 그 심정수 아들은 지명이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얘기 좀 없으세요? 어제 사실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서로 왜냐면 그때 트라우트 당시 작년 9월에 트라이아웃 당시 우리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도 하고 친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심정수 선수 아들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정수 아들에 비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또 도전해 봐야죠. 자 일단 이동욱 감독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이동욱 감독 어떤 얘기하던가요? 일단 올해 전력에 플러스 요인도 없고 마이너스 요인도 없다. 아 네. 네. 그 얘기는 뭐 또 우승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승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올해도 한번 대업을 이뤄보겠다 이런. 그거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네, 류지영 감독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류지영 감독은 고효준 선수 이제 어제 영입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추신수를 노렸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추신수를 노렸다. 근데 어떻게 보면 LG 내부 입장에서 보면 진해수 선수와 좀 부담을 덜게 하려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죠. 진해수 선수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좌완이기 때문에 이제 꼭 필승조는 아닐지라도 당장 좀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그런 의도가 강했고요. 5월 현재 신고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 저녁 이천에 합류하고 내일부터 정상 훈련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홀드도 2019년에는 많이 했고 작년에 5점대였지만 아직은 145 던지거든요. 고효준 선수가 그죠? 맞습니다. 또 LG 상대로도 잠실에서 잘 던진 기억이. 그러니까 LG한테만 잘했어 사실. 아니 일단은 LG의 좌완 손주영이나 김윤식, 나무 다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최성훈하고 진해수밖에 없잖아요, 불펜이. 그래서 베테랑 고효준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김윤식, 손주영은 이제 선발인데
LG 미래, 먼 미래로 미래를 이제 생각해서 키우는 선발자원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추신수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뭐 선수마다 붙잡고 두윤호 추신수 했으니까 또.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신지요? 어제 뭐 김근영 선수한테도 뭐 추신수 질문했는데 뭐 영광이다, 정말 같은 리그에서 뛰게 돼 영광이다 얘기했고요. 네. 뭐 이동욱 감독 역시도 SK가 이제 거의 FA 한명 영입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투수 아니 뭐 야수 쪽에서 특히 뭐 최주환 선수까지 하면 전력이 상당히 강해질 거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네. 예. 우종 씨는 추신수의 예상 성적 어떻게 봅니까? 그러네요. 이게 저는 타격왕 다 휩쓸지 않을까요? 이대호가 7관왕했던 그런 느낌? 와. 태극 정도의 약간 리그를 평정할 느낌? 네. 왜냐면 메이저리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작년에 60경기 체제에서도 60경기 체제였기 때문에 많이 뛰지 못했지만, 네. 이제는 작년에 과거 박찬호처럼 이렇게 은퇴를 앞둔 선수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급 기량의 나이는 비록 있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야구계 같은 동료들 그리고 감독들, 다른 팀 감독들도 네. 다 경계하고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최영우는 이제 다음에 물어보지 말래. 아니,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이제 선수들은 어쨌든 좋은 선수 뛰는 거, 로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하는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워낙 경기장에 일찍 오는 선수잖아요, 추신수가,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김우중 기자, 민감한 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태양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번호 못 쓰고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뒷이야기 없습니까? 흔쾌히 번호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딜 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거래했다 이런 얘기는? 선물을 준다던가. 제가 아직 너무 깊숙하게 취재를 안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조롱 기사 또 써야죠. 조롱이, 기자계 조롱이 아닙니까? 김우중 기자가. 네, 그 번호 얘기 좀, 우리 그 많이 좀 궁금해하니까 그 자세히 좀 다음에 취재해서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정 씨, 연습 경기 오늘 LG하고 NC 있죠? 네, 네, 그 맞습니다. 내용도 좀잘 취재해 주시고요. 또 다음 네, 주에는 아무리 그 카메라가 좀 두려워도, 울렁증이 있어도 나와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껴지 못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폰팅 잘해요. 폰팅은 목소리미나. 정말 이거 당장 여자분 나올 것 그럼요.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예. 폰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예. 졸업 앨범에 이제 전화번호 꺼내가지고 네네. 누군데나 이렇게. 예. OBS